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에서 제22회 공의와 사랑실천 구국 금식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15일 전주 CCC 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전북 지역 교계 목회자와 직장선교연합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날 각 교계의 목회자들은 나라와 민족, 직장과 가정, 교회와 선교, 평화와 통일, 세계 복음화와 이단과 동성애 방지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한국교회의 회개 메시지와 합심 기도로 기독교 부흥을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행사를 왔던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모하고 일어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로 교제하는 그 시간 얼마나 귀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가운데 더 기쁨이 솟아나고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전도의 역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한편 전북직장선교연합회는 전북직장선교대학, NLTC 훈련, 연합기도모임, 조찬기도회, 선교지 후원, 세계미션활동, 교회 공동체 유치, 가정선교 등 다양한 활동으로 복음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